안녕하세요. 또바이오 다이기입니다. 오늘은 봄의 입맛을 살리는 간단한 쪽파 김치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이 쪽파 선물 받은 쪽파예요. 꼬들빼기 아우님한테 선물 받았어요. 어제 오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선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쪽파도 너무 실하고 여태 다듬어서 한 2시간 전에 씻어서 물기를 쫙 뽑아냈어요. 그래서 맛있는 쪽파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 재료는요, 고춧가루 300g하고요, 그 다음에 멸치 액젓하고 황소가 액젓을 반반 혼합해서 100g 준비했고요, 새우젓은 3큰술하고요, 매실청 100g, 생강청 5큰술, 간마늘 2큰술하고요, 건양파 가루, 홍색하고 흰색하고 제가 말려서 가루를 내서 설탕 대신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설탕 대용으로 제가 이 건양파 가루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새우하고 이 굵은 멸치를 제가 이 멸치를 볶아가지고 분말을 시켜서 이거를 사용을 해요. 여기 지금 갈아놨잖아요. 이거를 넣어서 주면은 굉장히 맛있답니다. 고소하고 짙은 맛이 나고 굉장히 맛있어요. 비리지도 않고. 그리고 매실청도 좀 넣어주고요. 매실청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또 깨소금을 넣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저는 고춧가루를 먼저 넣을 거예요. 왜냐면 고춧가루를 넣어야지 이게 빨리 색깔이 우러나고 좋죠. 이렇게 섞어주고 그다음에 젓갈. 황석하고 액젓하고 섞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반 컵. 그리고 여기 새우젓 넣고요. 그다음에 멸치 액젓. 아니, 이거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반 컵. 그다음에 생강. 청 제가 만든 거예요. 생강청 넣고 맛있어요. 생강청 넣으면 비린내도 나지도 않고 잡냄새도 없애고요. 아주 맛있답니다. 그 다음에 간 마늘 2큰술. 그리고 또 이거 양파 말려서 이렇게 분말을 설탕 대신에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달거든요. 말려 놓으면 이렇게. 그다음 이거 보리 새우하고 멸치가루 섞어 놓은 거한세한세 큰술 정도 넣고 이게 치대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살 뒤집어가면서 버무려주면은 간단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국물이 생기지 않고 적당히 딱딱 자기들끼리 맛있게 엉겨붙어가지고 맛있어요. 국물도 안 생기고. 반쯤을 넣어도 이게 간이 들어가면서 숨이 죽어요.
먹으면 아주 맛있답니다. 원래 쪽파는 마늘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넣었어요. 넣으면 아무래도 맛있겠죠, 더. 근데 옛날 엄마들은 마늘을 잘 안 넣거든요. 요즘에는 뭐 넣으니까. 이게 뒤적뒤적하고 맨 밑에 고춧가루가 떨어진 게 있으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잡아서 이렇게 치대줘 줍니다. 맛있어요. 뜨거운 밥에다가 국에다 말아서 척척 걸쳐 먹으면 맛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아니라고 깨소금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막판에 알아서 넣으세요. 깨소금은 자기 취향대로. 저는 이만큼 넣습니다. 아주 맛있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조금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통에다 담을 거예요. 지금 말을 넣지 않고 이렇게 해놨다가 이따가 한 번 더 뒤집어서 이제 김치통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간이 맞나? 맛있네요. 간이 딱 맞습니다. 예, 쪽파는 철분, 비타민 A와 A가 풍부해서 아주 좋고요. 고지혈증, 고혈압을 억제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항산화 활성 다량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드셔서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